인지절의 탄생 2장에서 약 50만 년 전, 현재는 영국에서 더 수식주 박스 그로브 행정 교부의 채석장인 곳에 덥수룩하고 벌떨이가 가느다란 이족 보행 동굴이 쪼그려 앉아 있다. 왼손에는 망치로 쓰는 돌이 들려 있고, 오른손에는 주먹 도끼 형태로 대충 다듬어진 돌이 지어 있다. 하이델베르그인이라고 부르는 이 호모사피엔스의 조상은 쪼그리고 앉아서 망치로 자신의 도끼로 깎아서 다듬기 시작한다. 양면스피 고고 학자들은 도끼 제작 그 자체가 힘들었을 것이다. 박스 그로브의 도끼 제작자가 망치질을 할 때마다 얇은 파편들이 튀어서 가랑이 사이에 쌓이고 앞쪽으로 부채살 모양으로 흩어진다. 이따금 더 크고 독특한 모형을 한 조각이 벗겨져서 떨어진다. 그때마다 제작자는 일을 멈추고 그 조각을 집어서 근처의 더미에 넣는다. 나중에 잘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큰 조각들은 온갖 종류의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으니 이 더미를 잘 살펴보면 날카로운 도끼만이 아니라 쓸만한 것을 더 챙길 수 있다. 작업을 마친 제작자는 새로 얻은 도구를 챙겨서 으드렁거려 떠난다. 작업의 흔적과 먼지만 남긴 채 고고학자 마크 로버츠 파피트는 약 50만 년전 어느 날 하이델베르크인이 벌인 이 일련의 사건을 망치를 든 오른손까지 세밀하게 재구성했다. 두 사람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 하이델베르크인이 남긴 돌 먼지와 파편들이 다른 동물이나 호미니드의 활동에 오염되지 않고 놀놀이만치 잘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두 고고학자의 손에 놓인 그 파편들은 순차적인 작업의 증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의 필체적인 계획의 증거가 되었다. 도끼를 만드는 과정은 순차적이며 제작자는 다양한 하위 작업과 하위 목표를 관리해야 한다. 박스 그로브의 도끼 제작자가 나중에 살펴보려고 한쪽에 쌓아둔 파편 다면은 도끼 그 자체보다도 훨씬 더 흥미롭다. 그들의 해석에 따르면 적어도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도끼를 다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쓸만한 파편을 찾는 것이었다. 파편을 도끼를 들여서 다듬는 동안에 그는 크고 좋은 파편이 나오는지 관찰했다. 당연히 파편 더미 그 자체는 나중에 쓸만한 돌 조각을 찾기 위해서 잘 뒤져보겠다는 의도를 암시한다. 이런 도끼 다듬기에 열중한 영리한 하이델베르크인과 보존된 파편 형태에만 의지해 그날을 재구성한 영리한 현대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생물학에서 진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말은 이제 진부하게 들린다. 그럼에도 이 그물에 담긴 통찰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인지 조절 능력이 어떻게 그리고 왜 출현했는지를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인지 조절 기능에 대한 생각을 체계화할 수 있다. 인지 조절의 목표는 무엇일까? 적응상의 이점은 뭘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인간 행동의 두 가지 특성은 내 인지 기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에 인지 조절이 진화한 것일까? 인지 기능이 진화한 역사를 추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날개나 발톱의 진화에 관심이 있다면 화석을 연대 손으로 나란히 놓고 그 구조가 여러 세대에 걸쳐 어떻게 변해왔는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볼수 있다. 하지만 땅을 파도 생각은 발굴되지 않고 목표의 파편에서 먼지를 털어낼 수도 없다. 물론 이 접근별에는 한계가 많으며 고고 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그것을 익히 알고 있다. 거미집을 생각해보자. 거미집은 감탄스러울 정도로 정교하고 효과적인 포식 수단이다. 만일 하이델베르크인이 영역 내에 어울리는 크기의 거미집을 지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룬 감동적인 글을 상상해 볼 수가 있다. 선사시대의 어느 행정녀가 지은 이 집은 미래의 완성을 집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 이미지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 증거임이 분명하다. 물론 거미의 뇌가 이렇게 거동한 인지 능력을 처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실 거미집 짓기 몇 가지 단순 규칙만으로 대단히 복잡한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 또는 도끼나 거미집 같은 행동의 사물을 들여다보고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인지 과정이 필요한지 확실하게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고학적 증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진화의 결과물로 보이는 기능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바로 여기에 기본적인 책이 있다. 인간의 인지 조절 시스템은 범용적이며 두 가지 기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우리에게는 자신 또는 조상의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하거나 생각해보지 않은 미래의 상황과 목표를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 상상하는. 둘째, 우리의 조절기는 그 미래를 이루는데 필요한 복잡한 행동을 마음에 그려볼 줄 안다. 우리는 생각과 행동을 쉽게 연결 짓는다. 이 차이는 오늘날 인공지능의 한계에서 명백히 드러난 동시에 다가오는 AI 디스토피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된다. 이는 분명히 AI의 인상적인 성취로 이에 기초하여 테슬라와 스페이스X CEO 앨런 머스크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인공초지능을 향한 거침없는 진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공포는 시기상조다. 인간의 지능과 비슷한 제너럴리스트 지능은 아직 먼 이야기이다. 우선 이 레이크하고 프로그램은 블록 격파는 아주 영리하게 수행하지만 그것이 가진 지능의 한계는 딱 거기까지다. 전적으로 그 과제만 수행하도록 특화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브레이크아웃을 배우고 게임을 할 뿐 아니라 게임이 끝나면 그 비를 들고 컴퓨터를 향해 졌다며 한 마리 툭 던지고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간다. AI는 이런 것들을 못한다. 게다가 브레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AI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전문화되어 있다. 많은 AI가 그냥 브레이크아웃이 아니라 정확한 버전의 브레이크아웃에 맞추어져 있다. 이런 AI는 알고 있는 게임에 아주 작은 변화만 발생해도 계속 수행하기를 버거워한다. AI는 이러한 변화에 엉망이 되고 마는데 인간은 왜 끄덕없을까? 우리에게는 과제를 그 구성 요소들의 합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성하는 능력 덕분에 우리의 과제 전체를 다시 학습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전 과제의 유용한 하위 부분을 새 과제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아웃을 정복한 인간 플레이어는 폰게임도 쉽게 정복한다. 폰게임에서 패들은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서 있지만 기본적인 제어는 동일하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능력을 전이라고 부른다. 방금 예를 든 경우는 한 맥락에서 학습한 것을 새로운 맥락에 유익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이는 긍정적이다. 게다가 여기서 우리는 이전 과제의 한 요소, 즉 패들 조정법만 새 과제로 가지고 온다. 인지 조절 덕분에 우리는 생산적으로 과제를 수행한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진화적으로 내정된 프로그램이 없는 과제들도 생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생산성과 구성성이라는 두 성질은 인간 특유의 또 다른 적응 기능인 언어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언어와 인지 조절은 관계가 밀접하며 이 둘이 적응 과정에서 성공한 것은 어느 정도는 다른 쪽의 사정이 달려 있을 것이다. 실제로 둘이 완전히 분리된 체계인지 아닌지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 이야기를 꾸미는 능력.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체성적인 행동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생산적이고 구성적인 행동 체계에는 짝이 있다. 새롭고 기상천외하고 사실에 반하고 가설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능력이 그것이다. 인지신경학자들은 이 능력을 일화적인 미래사고라고 부른다. 내년 생일이 어떨지 잠시 상상해보자. 우리 모습을 최대한 생생하게 그려보자. 그 나라의 장면과 장면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묘사해보자. 그때 벌어지는 일들 사이를 거닐어보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음식은 차려져 있나? 하루 중에 언제인가? 이제 파티 중에 재미있는 일이나 창피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자. 다가올 생일을 얼마나 자세하게 상상할 수 있을까? 대부분 더없이 풍부하고 상세하게 상상했을 것이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딱 집어서 자세하게 떠올리는 것은 우리 인식의 경이로운 면모다. 인간은 가깝든 멀든 가상의 미래를 머릿속에 그려내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심지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기도 한다. 우리 자신이 화성에서 식민지를 개척하거나 물고기가 되어 개구리가 우글우글한 연못을 헤엄쳐 다니거나 터스도 기계가 되었다고 상상할 수도 있다. 모두 불가능한 일인데도 우리는 아주 상세한 이미지를 그려낸다. 그뿐 아니라 다양한 수준으로 그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다. 우리는 가상의 사건을 누비고 다니면서 머릿속에서 정교하게 작은 시뮬레이션들을 진행한다. 첫 번째 단서는 이처럼 자세한 미래 사고가 개인의 과거를 기억하는 일 능력, 일화 기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화 기억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 관한 일화나 경험을 그 특징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억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라 기역은 뇌의 좌우 측두엽 깊은 곳에 있는 해마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해마가 손상되면 기억 상실증이 생길 수 있다. 이라 기역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의 기억이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담은 스냅사진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기억이 유의미하고 유용하도록 세계에 관한 전반적인 암과 부합하는 이야기 안에 일화를 위치시킨다. 스키머가 기억하는 데 효과적인 이유를 알아보자. 오래된 결혼 사진 앨범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모든 사진은 각각의 기억과 같다. 모든 사진은 특정 장소에서 카메라 셔터를 눌렀을 때 거기는 사람과 사물을 포착한 한순간의 지식이다. 이때 해마는 그 순간에 담긴 사진을 집어들어 의식으로 불러들인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상자 안에 흩어져 있는 상태의 사진은 사진기가 주어진 순간을 담은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제 시간별 주제별 사진을 분리하여 앨범에 정리한다고 상상해보자. 어느 사진에서 삼촌이 행복한 표정으로 춤을 추고 있다. 나중에 찍은 사진을 보니 삼촌은 테이블 앞에 무릎에 아이스팩을 대고 있다. 사진에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불쌍한 삼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장한 장의 사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두 사진을 구성함으로써 펼쳐진다. 기억의 힘은 이렇게 기억의 구성적인 성질에서 나온다. 기억을 구성해서 얻는 지식은 개별 사진의 총합보다 크다. 사진과 사진 사이에는 이야기가 있다. 뇌 안에는 스키마는 해마와 복내측 전전도 피질로 이루어진 넓은 신경망에 의존한다. 기능적인 체계 공명 영상으로 뇌 영상 실험을 하면은 사람이 스키마를 이용해서 추론을 끌어내고 기억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릴 때 복내측 전전도피질이 해마를 비롯한 그 밖의 뇌 영역들과 상호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일례로 복내측 전전도피질 손상 환자들은 종종 이야기를 지어낸다. 적과증은 일어난 적이 없고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사건들을 기억해내는 기억 왜곡이다. 적과증 환자는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서 진료 시간이 늦었다고 설명한다. 이때 그 환자에게 운전면허증이 없고 차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도 환자는 개의치 않는다. 또한 적과증 환자는 깁스를 하거나 다친 흔적이 전혀 없는데도 팔이 부러져 불편하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지어낸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대부분이지만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일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어낸 이야기는 가해자나 현재의 현실 잘못 또는 기괴하게 재구성한 결과다. 뇌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신의 기억을 그럴듯한 세계 모델에 넣고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적과증 환자들은 모두가 경험하는 기억의 일반적인 측면을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준다. 우리의 기억 체계는 왜 그렇게 외국에 취약하도록 진화되었을까? 한 가지 대답은 우리의 기억 체계는 과거를 정확히 재구성하도록 진화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해머와 복내측 전전두피질을 비롯한 기억체계의 요소들은 스키머를 축적할 수 있게 진화했다. 스키머는 그럴듯한 과거를 재구성할 때 유용할 뿐 아니라 가능한 미래를 구성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명시적인 기억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과거의 시간을 끌어내서 그럴듯한 미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만일 기억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옳다면 중요한 거슬이 나온다. 자세한 일화적인 미래의 사고는 일화 기억이 의존하는 것과 동일한 해마, 복내측 전전도피질 체계에 의존을 그르는 가설이다. 뇌 영상 실험에서 나온 증거는 이 가설과 일치한다. 과거 사건을 기억하던 미래 사건을 미리 예상하던 동일한 뇌 신경망이 계속 활성화된 것이다. 게다가 기억상실증 환자들에게 미래에 펼쳐질 일을 상상해보라고 하면은 그들이 그리는 미래는 나이와 교육 수준이 비슷한 건강한 사람들이 그려내는 미래보다 세부 사항이 더 적고 생생하며 결여되어 있다. 적과증 환자들 역시 개인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서 한 적과증 환자는 나중에 뭘할 것이냐는 질문에 쇼핑을 하거나 저녁 식사를 전별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런 장애를 갖게 된 이후로 그녀는 쇼핑을 하거나 요리를 한 적이 없었다. 아, 두세 아이들은 계속 한쪽 구멍으로 손을 뻗었다. 그 결과 그 아이들은 인생을 절반밖에 접지 못했다. 하지만 4세 아이들은 첫 번째 시도부터 양쪽 구멍에 손을 내밀었다. 인생이 두 구멍 한쪽에서 나오리라는 것을 예상한 것이다. 침팬지와 오랑우탄을 같은 조건에 넣고 장난감 대신에 맛있는 음식으로 테스트하자 2세 아이들과 비슷하게 행동했다.
철시도 때두 구멍에 모두 손을 대는 경우는 없었다. 여러 번 시행해도 대부분 방법을 내지 못했다. 심지어 한동안 양손을 사용했던 녀석도 결국에는 한 손으로 들어갔다. 인간에게는 일화적인 미래의 사고가 유년기 초기에 출현한다는 증거가 하나 더 있다. 4, 5세 아이들이 미래의 결과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를 기준으로 행동을 조절한다. 이 시기 아이들은 자신의 미래의 감정을 예측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등 사회적인 철학의 초기 형태를 보여준다. 이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나 상황을 가정하고 가상놀이, 만일 아이가 비행기 흉내를 내면서 두 팔을 벌리고 마당을 뛰어다닌다면 나중에 커서 비행기가 되었을 때에 대비해 본능적으로 연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연습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일화적인 미래의 사고 능력일 것이다. 서던도프가 인지조절과 특히 관련이 있다고 강조한 4, 5세 아동의 능력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의도적으로 연습하는 능력이다. 의도적 연습이 흥미로운 이유는 미래에 겪게 될 가상의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침팬지가 개미탑의 막대기를 쑤신 후 개미를 잡는 것을 반복하다가 결국 그 기술이 더욱더 정교해졌다고 상상해보자. 게다가 인간의 연습은 전체 기술보다 그 구성 요소를 습득하는데 맞출 때가 많다. 피아니스트들은 곡 중에서 어려운 소절만을 골라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 연습한다. 테니스 선수는 서브를 넣기 전에 공을 높이 던지는 연습을 반복한다. 무용수는 하나의 동작을 몸에 익힐 때까지 되풀이한다. 이 조합은 현재 우리에게 그렇듯이 우리 조상에게도 정말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인간의 인지 조절은 언제 출현했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과제 수행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현생 인류의 지능이 언제 출현했는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해부학적으로 현생 인류에 속하는 최초의 화석은 15만 년 전에서 2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이미 100만 년 전에도 초기 호미니드 사이에서 늘어난 두개골 용량과 발달된 도구 조직이 발견이 되어졌다. 우리의 인지 능력이 언제 어떻게 나타났든 대부분의 학자는 그 능력이 5만 년 전에서 8만 년전 사이에서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후의 구석기의 특징은 도구와 도구의 재료가 훨씬 더 다양하고 변화무쌍해졌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호모사피엔스 집단은 살아가는 환경을 크게 확장하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음식, 관습, 생활 패턴을 새 환경에 맞춰서 변화시켰다. 예를 들어서 4만 년전 중국에 살던 호모사피엔스의 발표 화석은 형태와 강도가 이전과 다른데 그 변화는 그들이 평소 신발들을 착용하여 발을 보호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렇게 4만 년 전에 걸쳐서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의 해와 아시아의 좁은 지역을 벗어나 인구상의 일곱 대륙 중에 여섯 대륙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호모사피엔스의 범용적인 인지 능력 덕분이다. 이 시기에 호모사피엔스의 독창성을 제외하고 인간이 사실에 반하거나 가상의 미래를 상상할 수 알았다는 다른 증거는 없을까? 이 질문의 답은 이 시기에 출현한 예술과 추상적인 기호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림 호퍼스 약 3만 5천 년에서 4만 추상적인 가상의 모습. 용도가 분명한 도구나 인공물과 달리 이 물건의 형태와 구조는 조각한 사람이 원했을 법한 어떠한 용도에도 직접 구속되어 있지 않다. 도끼의 형태에는 대부분 휘두를 수 있고 재료로 속일 수 있어야 한다는 목적이 얽매여 있다. 그래서 효율적인 도끼 자루는 손에 쥘수 있을 만큼 길고 가늘면서도 충격을 받거나 땅에 털썩 내려놓아도 부러지지 않을 만큼 두꺼워야 한다. 도끼의 머리는 재료를 쪼개어 힘을 모으고 중폭에서 널찍한 끝에 전진할 수 있도록 쐐기골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제약들은 만든 사람의 생각 바깥에 존재한다. 따라서 도끼의 디자인은 바라던 목적에 부합할 때까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탄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약 6만 년 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창의성이 폭발했을까?
6만 년 전에 고등 작업 기억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유력한 가설이 있다. 단일한 과정이 갑자기 나타나는 이론의 문제점은 더 있는데, 6만 년 전보다 훨씬 이전에 출현한 인지 조절이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고등 작업 기억의 점증 이점은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능력은 내가 인간 행동 체계의 특징이라고 강조한 구성성에 꼭 필요한 조건이다. 인류학자 스타우트와 동료들은 박스 그로브에서 출토된 홍적새 종교의 인공물과 능숙한 인간 제작자 신출내기 제작자의 인공물을 비교했다. 목적은 그들의 제작에 기여했을 목표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조절기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달해지면 인지 조절의 능력이 출현한 홍적새 이후기의 대약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 테니, 우리는 인간과 여타 영장류 사이의 인지 심연을 만들어낸 단 하나의 기능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사실 이 늦은 시기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 과학적인 증거와 점진적인 진화의 관점 양쪽 모두 일치한다고 보는 또 다른 가능성에 마음이 끌린다. 인지. 심피지런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등한 지각, 운동,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외투층을 말합니다. 하지만 뇌의 크기는 물론이고 심피지의 크기 역시 여전히 거친 기준이다. 심피지의 부피는 인지조절 능력에 적용되기도 하지만 저차원의 감각과 지각부터 운동 이르기까지 다른 뇌 기능의 대부분에도 적용이 된다. 이 일은 그러나 간단하지가 않다. 전전도피질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해백질이라는 피질 외투층의 리본처럼 늘어선 세포체들과 백색질이라는 피질 중심부에 있는 세포간 연접부를 구분할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겠지만 말이다. 이 논쟁을 해결하고 워싱턴 대학교의 신경해부학자 데이비드 바네센과 그의 팀은 자기 공룡 영성법을 이용해서 사람 60명 침팬지 29마리 짧은 꼬리원숭이 19마리를 촬영했다. 그런 뒤에 연구자들은 내 사진을 벌리고 나란히 배열한 뒤에 크기를 측정했다. 데이비드의 벤 에센이 여러 뇌를 풍선처럼 부는 모습을 상정하는 것은 재미있지만 부풀리다라는 말은 정확하지가 않다. 여기서 그 말은 주름진 뇌 영상을 매끄러운 표면의 구로 바꾸는 수학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이 방법으로 베이네슨의 팀은 전전두피질의 범위를 확정했고 결과는 분명했다. 인간의 전전두피질은 다른 영장류보다도 활동이 컸다. 인간의 전전두피질은 외피 혈액질이 짧은 꼬리원숭이보다 약60% 컸고 침팬지보다도 약20% 컸다. 사람의 뇌는 혈액질보다도 백색질이 훨씬 더 확장되었다는 관찰 결과는 특히 흥미롭다. 혈액질은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반면에 백색질은 신경세포 간 연접부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의 뇌에서 전전두백질이 더 많이 팽창했다는 것은 우리의 진화 경로가 가장 가까운 영장류 사촌들의 경로와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단지 신경세포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신경세포 간 연접부가 월등히 많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뇌는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전두 영역의 연접부 역시 인지 조절에 도움이 되는 위계 조직을 향해 진화했을 것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전방 전전두피질이 가장 최근에 형성된 구역일 것이다. 이 부위는 또한 이전 연구에서 바네슬이 짧은 꼬리원숭이에 비해서 인간의 뇌에서 월등히 확장된 피질 영역이라고 확인한 전전두 여부의 영역과 일치한다. 요컨대 인간지능의 확장은 뇌의 대규모 팽창, 특히 전전두피질 그리고 이 피질과 도정엽부위의 연결망이 팽창과 개를 같이 한다. 앞으로 여러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위계구조가 잘 갖춰진다면 인지조절, 그 중에서도 특히 초성화의 정도가 다르거나 여러 시간대에 걸친 다수의 목표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뒷받침하기에 안전맞춤일 것이다.